今外きれいに割と短いけどここいっぱい残ってるんですよね。この皮膚がこう重なってるところ、じゃあ、あれに作ってる部分은많이있는부분있죠。지금깨끗하게닦았다고생각하지만그부위가지금많이남아있다는거예요。그러니까전에했던사람이그부분까지신경안썼다고얘기를해요。그러니까하시는분들이그안의부분까지생각하게하시는게중요합니다。그다음부분이뭐냐조금나가고먹었던지금그게隠れてる부분です。많이남아있는거예요。だからよくこう皮膚を伸ばしてあげて。자그거자르면자르는거는아까저처럼접혀있는살이기때문에그대로자라버리면살을파먹을수살을잘라먹을수있으니까그저같은데는손으로한손으로쭉펴가지고그다음에자르면아마더욱더안전성이있을거라고요。隠れた部分もきれいにしてあげないと。일단오른손으로는자르겠지만왼손으로는각부분마다다피부자른다그런거미용하시는분들은대부분이알거야。등에도접힌데만손쭉펴가지고자르는것처럼마찬가지로ここにあのよくねご飯食べたと食べたカスが残って夏場なんかにここ悪いことが起こります。예를들어서이게이제입주위근이지금접히는부분인데그부분이특히여름에밥먹고나서여기서피부병생기는증세가상당히많은데그러니까최대한대로그부분을더깔끔하게정리하는게좋다는얘기예요。일반견도마찬가지코카같은경우에코카만얘기를하는거예요。지금こういうとこはもう지금처럼손가락으로 두손가락집어서안에있는살을뽑아서지금자르기편하게지금손질을하고있습니다。아마니위에나있던곳ですから뭐또이지가1ミリとかで綺麗に沿ってあげてもいいです。자그그런부분특히안보이는부분은예를들어서지금2cm 라고얘기한클리퍼2mm 라는 cm 로얘기했지만그렇게저안보이는부분은더짧은걸자르는게아마시간적으로더충분히여유가생길것같아요。日本のトリミングスクールも大体全部国家は 2mm で教えてますけど、あの私のショップではこういうとこはね1mm で綺麗にしておいてあげます。자기경험인데일본애견관련트리밍에관련학원같은경우에는무조건코카는 2mm 라고정해져있대요。근데자기경험한바에의하면그런섬세한부분같은경우는번거롭게자주자르면뭐하니까그런부분만은 1mm 로자르는게더낫지않나라는얘기입니다。
膨らみがありますよね、骨のね、肩甲骨の。だいたい肩甲骨の膨らみまで、じゃあ当ててください。肩甲骨部分でいっちゃう、こいつは。견간골 상암골라고 닿는 부분 있죠? 플로테라는 부분 이 네. 부분까지 내려치라는 얘기 네, 근데 저게 또 비싸이션의 코너 코너에도 코너 코너가 있는데 저쪽에 나가서 네? 나가서 저 단어 스나이드 코너에 해본다 또 가리나 코너 해보미니 가르코 바리가오 내가 얘는 견간골이요. 이쪽 여기 쪽 부분 닿는 부분하고 가슴뼈 있죠. 거기 한번 방향성을 맞춰서 이어주면 되는데 거기가 홈이 이렇게 살이 안으로 쏙 파여 있대. 그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잘 맞춰서 살릴 부분을 살리고 주면 되지. 고비노 라인, 나가이 키레나 고비오스코리오스. 될 수 있으면. 목선을 길게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길게 치는 게 좋다. 조금 이빨 이만 넘이되면서, 最初わからなかったらこの耳のライン、こっち側ね、これより後ろはもう後ろはこれ首になりますから、普通の状態で耳のラインの手前の肩甲骨の膨らみまで。 자, 마찬가지 지금처럼 갑자기 자기가 선정해서 갑자기 선이 갔다가 버리면 남아있는들 그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선이 벗어나면 목선이 걸려면 목선 경추선이 돼버리니까 그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씩 잘라다는 게 실수를 안 하는 얘기예요. 노래가 왔다 또 그럼 약간이 되네 이미 이렇게 있었다 하겠다 이랬다. 자,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이제 바란스를 다 맞추면, 어느 선까지 선을 위협을 만들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털의 역강으로, 흘렀던 털의 역강으로 같이 흘러가는 이미지를 2cm로 치면 된답니다. 지금처럼 잘랐지만 원래는 흉골이 털이 이렇게 더 많아야 되거든요. 가슴 털이 더 많은데 일어날 때는 너무 좀 저거 모량이 부족하니까 조금 요정도가 되지만 실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分かりにくいと思いますから、この骨の上とあとはこの肩甲骨の膨らみ、これを今日はとりあえず覚えたらいいと思います。 거기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목선의 옆뼈의 1cm 위에 그 다음에 견간절 견갑골 그 부분하고 바란스를 맞추면 됩니다. 네. 저기와 자, 얼굴하고 이제 목 쪽은 됐으니까 이제는 귀부분 나를 때도 네, 아래다가 뭐 다른 거 있는 것도 さっきと一緒で見えないところですから、コッカは耳悪い子多いですからね、2ミリ、基本は2ミリですけど、私のところではこれ裏は2ミリ。じゃあコッカ같은 경우는 귀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빗변이 많이 형성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